오늘도 전번 달에 이어서 세주 요원품을 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원경은 부처님께서 어떤 근기를 두고 설한 것이 아니고 우주의 원리, 망고 불변의 원리를 빠짐없이 남김없이 설해 놓았습니다. 이 법문을 각자가 듣고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차별이 날 뿐이지 부처님 법이 차별이 나서 차별이 있어서 다섯 단계의 차별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은 소위 말해서 하엄경을 부채같이 활짝 펴면은 팔만대장경이 되고요. 거꾸로 팔만대장경을 함축시키면은 하엄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엄경을 함축시키면은 각자 우리 모두의 불성, 심성, 심지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에서는 팔만대장경 다 볼 것 없고 자기 마음 하나만 잘 관찰하면은 모든 부처님 말씀을 다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엄경에 밝히기를 하엄경의 원리는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똑같이 다같이 정득한 바 법이다. 그리고 부처님 밑에 아직 성불 못한 다음에 성불할 수 있는 분은 대보살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모든 대보살들이 하나같이 빠짐없이 남김없이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 수행하는 분들이 대보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문 영각 모든 성인들이 한결같이 이 하엄경을 존중하는 바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범분이 중생은 똑같이 부처님과 같고 대보살과 같고 모든 성문과 같이 그 불성, 본성, 심성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달해 보면은 참 내가 와 이렇게 추락해 있는가를 스스로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법과 진리에는 차별이 없건만은 우리 범부 중생에 와서는 천차만별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시 말해서 법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업이 두터워서 스스로 차별이 있어서 차별난 것이지 본래부터 차별은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이 원칙을 말하는 것은 절대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듣고 배우고 닦으려면은 철두철미한 신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신도님들이나 우리 스님네들이 부처님한테 자꾸 의지하는 것으로 기대고 비는 걸로 가피력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기도를 해요. 부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니 참선이니 선정이니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확고부동하게 믿어서 마음이 조금도 퇴진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것을 선정이라 하고 기도라 하고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닦아 나가다가 우리가 말하는 가피니 감흥은 소위 이심전심일 때 되는 말이지
전임이 가피를 안 주서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세주 묘원표에 다 나와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았어요. 몇 건이 됩니다. 그런데 한 시간 본문에 한 페이지도 그 설법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대충대충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신도님들의 무시해서가 아니라 신도님들에게 대충 맞추다 보면은 부처님 본뜻은 어디로 가버리고 오고 우리 생활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부처님이 차별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차별이 나서 그러니 내 자신을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이렇게 불사를 하고 도량을 건설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토를 건설하기 위함이다고 이렇게 딱 못 박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짓는다고 그러지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부처님의 불국토는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받들어 모신 봉안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특히 부처님 가신 지가 오래돼서 지금의 이 소위 말세에는 부처님 법 빼놓고는 선지식이 될 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거든 선지식에 의지해서 되는데 선지식이 그리 마땅치 않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경을 의지해서 경의 말씀대로 실천 수행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부처님으로부터 대보살 우리까지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 벌어진 것은 참 안타까울 일이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고 나는 일체를 다 아는 지혜를 터득했다. 그리고 나는 일체에 막히는 게 없다. 다 능통하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업을 다 소멸시켜버렸다. 그럴 힘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완전무기란 정각을 이루었다. 그래서 구경각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됐는가? 참 이것을 두고 개탄의 말씀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바세계에 본래로 붙어서 그 본래로 붙으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각으로 붙어서 지금까지 불법에는 중생도 없고 중생이 있으니까 생사가 있지요. 중생도 없고 본래로 붙어서 생사가 없는 법이다. 오직 뭐만 있느냐? 부처님만 있고 깨달은 지혜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번역하고 해석을 하면은 청정이다, 광명이다, 불생불멸이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가 청정의 반대는 혼탁하고 지혜 광명은 캄캄한 무명이고 불생불멸은 열반을 말하는 건데 열반은 죽는 걸 말한 거 아닙니다. 흔히들 스님 돌아가시면 열반했다고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다시는 나고 죽음이 없는 차원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상주라는 겁니다. 상주. 영원불멸토록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이지. 그래서 사바세계에 본래부터서 생사가 있고 중생이 있었던들 나는 오지를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그 무지한 중생이 스스로 업을 지어가지고 스스로 도탄에 빠진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세상에 구제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본래 다 부처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 부처가 어째가 중생이 되었던 거고 말이야. 중생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사막도에 빠져가지고 무한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거 참 알다가 모를 일이야. 그리고 반대로는 우리가 모두가 중생인 줄만 알았더니 부처님 말씀을 듣고
확고부동하게 믿고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중생이 언젠가 또 언제 부처가 됐더라고 말이야. 그래 부처가 되어가지고 열반에 자유자재해 한없는 즐거움 낙을 받고 있단 말이야. 이거 참 알다가 모를 일이야 이 말이야. 그래 앞에 거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말이고 뒤에 말은 다 성불하신 스님네들에게 다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행에는 믿음과 그 참 차별이 난 데 대한 분심이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분심이 없이는 그 기도고 공부고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멍이니 가피는 부처님과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딱 합쳐질 때 감응이고 가피가 있는 것이지 예. 그렇지 못하면 가피도 없고 감응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주 명품을 보면은요 참 모두가 참 우리 중생의 업이 이렇고 난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앞서도 다 설명을 했겠지만 다시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하원경은 총 80권도 있고 60권도 있고 40권도 있는데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80권 하원경을 가지고 스님네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권 하원경은 품수로 39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9품 중에 첫품부터서 6품까지는 부처님이 과거에 수행해서 성불한 이치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뭐이냐? 부처님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날 성불하셨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6품으로 설법을 하게 되고 그 성불하신 그것을 대보살들이 꼭 부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천 수행하다 보니까 32품이 됩니다. 그럼 모두 38품이지요. 그래 마지막 한 품은 부처님이 성불하신 것을 간추리고 간추려서 내놓은 것이 이 하원경의 이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을 대보살이 그대로 실천 수행하는데 좀 믿기 어렵겠지만은 부처님은 무량 아승이급을 수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 쉽게 말하자면 개척자이니까 그 말이야. 한없는 역경, 한없는 척기를 뚫으려 하니까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겠어요. 거기다 하나 더 빠진 것은 부처님이 과거 인행 시절에 수행만 하면, 즉 참선만 하고 기도만 하고 연구만 하면은 성불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만 했는데 성불이 안 됐어. 그것은 뭐냐? 이 범어사에는 이 우리 종단의 제일 정화 이후에 제일 먼저 보살계를 설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범어사는 하엄종찰이라고 이상과 원효 대사께서 하엄경을 근본 취지로 해가지고 이 사찰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엄경하고 법망경은 두 개가 딱 합쳐질 때 성불하는 미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엄마가 있으면 3월 며칠 날부터 보살게 하지요. 성불하고 싶으면 와서 해마다 꼭 만세를 제패하고 와서 법문을 듣고 보살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당신께서는 법망경을 아주 무시하고 오히려 법망경을 수지독송하고 의지에 수행하는 스님을 비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갑으로 수행하는 그 스님은 성불을 하시고 당신께서는 삼악도에 빠져버렸어요. 지옥에 가서도 내가 왜 삼악도에 빠진 거를 후회를 안 하고 오히려 원망만 했어. 쉽게 말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어지간하면 놓을 줄 알았더니 더 오무관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 그러니 고통이 극에 다다르니까 끝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아차 내가 뭘 착각을 했구나.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삼악도에 빠질 이유는 없었는데 예 헤어나지 못했는고 했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흠으로 넣고 보살계를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심지 보살계라고 딱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 건물도 무엇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삼라만상이 모두 다 땅을 의지해 건립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치가 우리의 마음 땅을 의지하지, 심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불 못한다는 것이 이 하엄경하고 법망경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 부처님이 크게 깨우치고 참회를 했습니다. 참회가 무슨 참회냐면은 여러분들 먹고 천수경에 뭐 참회가 있지요? 아석소조 제약업 내가 옛날 예측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지연바 죄는 모두 다가 개유무시 먹고 탐진치를 지었더라. 무엇이 종 먹고 종 신구이 요 입하고 마음하고 몸뚱이가 탐진치를 자꾸 지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늘에서 제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제가 솟은 것도 아니고요. 누가 주어서 내가 잴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지가 어리석어서 탐진치로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 무량 아성계급 또한 고통에 빠져.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열의 십대 발음은 제일 앞에 뭡니까? 뭐 다 아시네. 내가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했더니 그 첫 마디가 뭐고 원하영이 삼악도 삼악도를 영원히 여의려고 하거든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결정코 원하 속담 탐진치라 이유 불문하고 탐진치를 끊어라 이 말이요. 그 탐진치를 어떻게 끊는데 이럴 때 끼거든. 그러니까 원하 상문 먹고 불법서 항상 와서 법문 들어라. 그런데 법행자는 용케 다른 일이 많이 생기지요. 그리고 막 핑계 삼아서 막 법회는 되도록이면 빠지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하는 모양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 나무 일 아니에요. 적어도 어느 정도 아까 입지가 서야 되냐면, 한 달 내에 무슨 일이 아무리 중하고 중하더라도, 그 중한 일이 생기거든 미리미리 닦아 치우고, 법회날은 뭐고, 만사 제패하고, 절에 와야 돼. 그래, 절에 와서 듣거든, 그냥 집으로 가지 말고, 집에 가거든,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누구를 만나거든, 내가 오늘 법문 듣고 온걸 갖다 자꾸 설해줘요. 그럼 큰 복지 있습니다. 그런 자세, 그런 정신이 되어야만이, 업을 벗어나는 거이지요. 빈다고 해가지고, 업 벗어날 때야, 뭐, 개 모아가지고, 빌면 되지, 뭐. 혼자 하는 것보다 개 모으면 훨씬 쉽지, 뭐. 그것도 내가 여기, 이제 뭐, 그 옛날에, 50년 전에, 범어서 여기서 한 3년을 살았어요.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 졸업하고, 그래 나갔는데, 주지스님하고 같은 동기동창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50년 만에 내가 올라왔어요. 그때 내가 28살 때, 정강을 받고, 스님들이 무조건 이 법상에 올려가지고 법문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법문한 책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처음이네. 그때 그 서감스님께서 항상 이 자리에서 보살계를 매년 설하셨어요. 내가 26살 때부터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이 그래. 빌어가지고, 뭐, 소원성취하고, 빌어가지고, 뭐, 가피 받을 바에는, 뭐 미쳤다고 고생하나. 그, 개 모아가지고, 그, 빌으라고 하대요. 그리고 농사 짓는 것도, 농사 짓기 얼마나 옛날에 농사만 짓지 않습니까? 그 농사 말라고 힘들어 짓노. 농기나 밖에 가가지고 살살 빌고 있으면 농사 되겠지 가더라고. 그때 그 듣는 순간에 참말로 맞다. 참말로 맞다. 이 세상에 영원토록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하늘 끝까지 가면서 다 살펴봐도 어떤 것은 죄가 되고 어떤 것은 복이 된다고 그 딱지 붙이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탐진치를 가지고 하면은 모조리 제업이 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탐진치 삼독을 뒤집으면은 탐을 뒤집으면은 큰 복이 돼요. 진심을 뒤집으면은 대자 대비가 돼요. 그리고 어리석음을 뒤집으면은 부처님과 같은 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전부 다 버리라, 닦아라, 비워라, 없애라고 하지만은 그건 우리 수준이 하도 낮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하엄경 대승법에 올라서는 버리고 닦고 뭐 하고 자시고 하는 게 없습니다. 어리석거든 무조건 지혜로 돌리고, 복이 없어가 고생하거든 먹고 자꾸 보시를 해. 그런데 보시해도 별념은 미섭디까 없습디까? 보시해도 별념은 없을 게, 왜냐? 그걸 스스로가 몰라. 지가 지어난 업이 얼마나 두툼주는 계산 안 하고, 누구만큼 해난 지 복진 그것만 계산하니까 자꾸 억울하지. 그래서 심지어 복을 아무리 많이 짓고 지어도 별 영험이 없고 고통만 더 오거든.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은 밤이 깊어지면 뭐가 가까워집니까? 잘 아시네. 여러분들이 선업을 닦아도 닦을수록 더 힘들거든. 아, 어지간하게 갚아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참 딱 좋습니다. 왜냐, 그때쯤 가면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포기하면은 중도 입회라고. 가다가 아니 가면 뭐 합니까? 계산 탁탁 나오지. 딱딱 그 맞는 말이야. 가다가 중재하면 아니 가면 못 하는 거야. 그러거든 그때 이제 불법 법문 들었던 것을 딱 상기했어. 아, 내가 막바지에 왔구나. 등산하면은 언제가 힘이 제일 듭니까? 올라갈수록 힘들고 나중에 막바지 가서는 죽을 지경이지. 그래 올라가가지고 그 막바지 고통 겪고 정상에 올라가면 누구든지 뭐 어쩝니까? 호양 가면 야호 하지. 그때 만세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바로 그때가 환희심이 치받아 올라올 때입니다. 그때가 고통은 빠져나가고요 환희심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에 제일 먼저 십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십신의 이치를 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십주가 되어 있어 하엄경이요. 그 다음에 십행이라고 하는 것은 열 가지 수행에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때가 뭐냐 제일 먼저 환희행입니다. 환희행. 비로소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내가 이제 참 알고 보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스스로 자초한 일들이다. 그러니 내가 내 이 업을 내 스스로 닦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대신할 수도 없고 누구도 어찌 무시할 수가 없어. 그때 바로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 환희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수행에 고통이 들더라도 환희가 그 고통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십지 대보살에 올라가면 제일 십지 첫 보살이 무슨 보살이지요? 거기도 환희지 보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천일 동안에 그 차곡차곡 넘어갈 겁니다. 그게 내가 미리 얘기해 줄 테니까 그때가 그 나오거든. 옳거니 내가 저번에 들었지 하고 오늘 들으니까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 환희지 보살로 되어 있어요. 그래 환희가 올라오고 자꾸자꾸 올라오면 어찌 될까요? 날아갈 것 같지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도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일도 자꾸자꾸 하면 재미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것도 업이 그쪽으로 계속 기울어지면 재미납니다. 그런 게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선업도 처음에는 닦기가 그리 어려워도 갈수록 재미가 살살 나고 나중에는 아무리 말려도 내가 죽으시면 죽었지 내 이 부처님 법은 못 놓친다라고 하는 자세가 돼야 비로소 그 업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점쳐 모으면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 없이는 불법은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은 사소한 재수 운수 그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이 확고하게 되면은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내도 그 소리 해요. 내가 지금 언제 절에 들어가 한 60년 살았는데 다른 거는 잘한 게 별로 없는데 부처님 제자 된 것만은 확실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틀림없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부처님 법문에 이제 들어가 봅시다. 부처님은 무량 아성기급을 닦아서 성취하고 난 뒤에 그것을 간추리고 간추려서 하엄경을 설법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 법대로 닦으면 삼아성기급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삼아성기급이 걸리고 마지막 한 품이 남은 것은 입법계품이라고 하거든요. 그 입법계품은 대보살이 다 닦아놓은 것을 선제동자가 우리 중생의 대변자입니다.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차례차례 가서 법문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삼아성기급이 아니고 일생에 성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저로부터 모인 우리 대중은 선제동자 쪽에 속하지요? 그래서 천일 동안에 법문만 잘 들으면은 틀림없이 못한다. 성불한다가 딱 돼 있는 겁니다. 안 믿으면 지만 손해지 뭐. 그 왜 그 무량 아성기급이 삼아성기급으로 줄고 삼아성기급이 우리의 일생으로 줄까요? 그 계산 잘 안 되나? 그것을 부처님께서 아주 쉬운 예로 말한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부산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가 닦아졌지요? 요 각 회사가 달라붙어가 몇 년 동안 걸렸습니까? 십몇 년이 걸렸지요. 그런데 한 개인 한 사람이 꼭갱이하고 삽가지고 파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닦으면 몇 년 걸릴까요? 그 무량급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닦아 나왔으니까 자가용으로 지가 오늘 같은 일요일날 달리면 몇 시간쯤 걸려요? 한 서너 시간만 충분히 가지 뭐. 그와 같은 원리듯이 부처님이 그렇게 고생해서 닦아난 그 이치와 대보살이 닦아난 모든 공부를 우리는 선지식한테 가서 배우고 와가지고 내 것 만드는 게 마치 뭐 같으냐? 조금 있으면 이제 꽃들 피지요? 꽃은 뭘라고 핍니까? 열매 맺으려고 그러지요? 열매를 맺으려면 저거 지 혼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와야 되노? 뭐 척척 돌아간다. 벌나비가 와가지고 이 꽃을 수정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벌나비는 수정하러 가려고 생각이 없고 지는 뭐만 따로 가노? 꿀만 따로 가요. 그리고 어쩌다가 막 지 꿀 따온 대가가 지절로 그만 매개를 해주지요? 그러면 봄부터 여름까지 꿀 만드는 걸 벌은가가 몇 분 만에 따가워 버리노? 한 1분도 안 걸리지? 꿀 따가워 가버려. 그러듯이 선지식이 아승기급을 닦은 지혜 공덕을 여러분들이 큰 신심을 가지고 가서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 마치 벌나비가 그 꿀을 채 1분도 되기 전에 따가오는 것하고 같다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엄경을 설법하는 이유가 부처님의 무량 아성기급 공부를 우리는 천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심신유아에 따라서 성불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거는 벌나비가 지가 가가지고 꿀 따온 것도 지한테 달렸고 뭐 다 지한테 달렸지 뭐 꿀이 뭐 자꾸 꿀 따가라고 자꾸 권하나 안 권하나 안 권하지 뭐. 그래서 이 차등이 생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39품 중에 세주 묘음품은 하엄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서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엄경 39품을 이 세주 묘음품에서 다 개요를 다 밝힙니다. 그래서 이 세주 묘음품이 그 이제 어째서 생기냐 이름 그대로 세상의 모든 주인들이 주장들이 부처님이 성불하셨다는 즉 이래저래 알고 부처님을 칭견하러 다 모이니까
그때 모인 대중이 숫자가 228종의 대중이 모여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저 화엄경 법회 때 가보면 많이 그 용수보살 약창기를 많이 수지독성해요. 설법하기 전에. 그때 그 약창기 안에 오만 하늘, 오만 신, 뭐 무기신, 뭐 산신, 뭐 오만 신 다 나오지요. 그 신이 귀신이 아니고 신통하다는 뜻에서 신자를 붙인 겁니다. 그 산신, 물신, 뭐 용왕신, 뭐 그런 귀신 아닙니다. 그런데 신통하게 자기 무리들을 인솔해 가지고 부처님 성불을 하신 도량으로 전부 다 운집을 하니까 그 종류가 모이신 종류가 200몇십 종이 되고 그 따라온 근속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무량 대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모인 대중이 참으로 거룩하고 묘하니까 그래서 묘음이다. 장음을 했다. 요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신자가 붙은 것은 전부 다 공덕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공덕을 몸에 닦아서 자꾸 저장을 하면 뭐가 됩니까? 신되고 붙여드는 거지. 그래서 그 무슨 신 나오는 거 그걸 신으로 보지 말고 공덕을 내가 자꾸 닦으면 내도 신이 돼가지고 내도 성불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대중을 전부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 대중을 펼치면은 화엄경 전체에 나오는 대중이 됩니다. 앞 39품 안에 그 모든 대중들이 나열이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중 묘원품은 총체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놔서 오직 세중 묘원품에만 이 많은 하늘, 신, 팔부신장, 산신, 용왕신 이런 것이 여기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딱 펼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그 펼치는 대중을 얘기는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하신 자리에 턱 그 자리에 앉아서 지혜의 강명을 놓으니까 온 세상천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꿰뚫어버려요. 지혜의 강명의 힘이 그렇다 그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몸이 온 천지 세간에 다 충만해버려요.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가도 부처님이 자기 목전에 있어요. 자, 요걸, 여기 이 세 가지가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건데, 그리고 부처님의 음성이 온 시방 국토에 다 두루두루 다 퍼져서 다 내기에 다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다시 돌이켜보면은, 부처님의 지혜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참 기분 팍 나빠지는데, 우리는 재주 있다 사도 기껏 내다본다고 하는 게 어디쯤 내다봅니까? 인간은 지 코앞만 내다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코앞만 내다보느냐? 너무 무명, 그 탐진치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캄캄한 절벽이 돼가 무명 중생이라 그러는 게요. 그런데 이 무명을 무엇으로 그럼 쉽게 말해서 벗겨내고 소멸시키느냐 하면은 육바라밀은 아시죠? 육바라밀 내지 이제 화엄계는 무조건 십바라밀이 무조건 열 가지입니다. 한 가지 꺼지고 내면 열 가지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요. 그는 완벽을 말하는 겁니다. 빠짐없이 남김없이 완벽하게 닦아 나가는 것이 화엄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육바라밀이든 십바라밀이든 1번이 뭡니까? 보시지요. 보시는 어째 사는? 보시를 흔히 복짓는다 그러지요. 틀림없이 맞기는 맞는데 아까 앞서 말한 대로 지가 지은 죄 갚기 전에는 복이라고 갖다 못 붙이고 토해낸다라고 해야 돼요. 알아요? 네. 그래서 내도 금강경을 배울 적에 뭐 보시 얘기 하도 나와가지고 뭐 자꾸 꽃배기로 나오는 거 자꾸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구석에 반대반자 토할 초자가 나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툭 튀고 무릎이 탁 쳐져요. 여러분들이 참 선업을 닦아도 보험커녕 재수없는 일만 더 생길 수가 있지요. 그것은 자기가 지은 죄, 즉 소위 말하자면 사업을 하면 무엇을 됩니까? 대출돼야죠. 대출되기 전에는 지 재산 아니야. 보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다 토해내고 나면은 그때부터 살아요. 그 예쁘던 말이 있어.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급체하면 어째요? 급체하면 죽지, 지님이 뭐. 그때는 약도 필요 없어. 이원도 옆에 있어도 소용 없어. 약도 필요 없고 이원도 필요 없으면 어째 사노? 지가 지 손가락을 입에 이어가지고 어째야 돼? 토해내야 사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업은 천하의 이혼도 못 고치는 업이고 천하의 약도 못 고치는 약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자신이 토해내야 그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대놓고 보시하면 복짓는다고 그 잔뜩 꿈에 뭐 부풀러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선업을 닦았는데 어쨌는데 예. 다 토해내고 난 뒤에 대출 다 갚고 나면은 그날부터서는 뭐만 되노 전부 다 수입이 다 되지 뭐. 그러면 뭐 적자가 뭐 흑자가 되는 게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 불법을 배울 적에 적자 인생 하지 말고 흑자 인생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자고 해도 하다 보면 짜증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때는 뭐가 약이고 인욕이 약이야. 그 다음에 정진 있지요? 그 하다 보면 하기 싫으면은 그만두는 수가 있으니까 참으로 부처님 말씀을 믿고 끝끝내 정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뭐만 정진을 합니까?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절하고 기도하면은 그걸 정진으로 생각하지요? 그리고 우리 스님네들도 오래 자부구에 오래 앉는 걸 정진 잘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육조 스님은 우리 조계종 종주 아닙니까? 육조 스님은 자보구에 오래 앉아있으면 주장자가 따가 패 쫓아 이렇게 버려요. 무엇이 정진이냐, 대승에서는. 행주, 자화, 의묵, 동정, 일체처, 일체시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앞에 부딪히는 일들을 항상 선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 이상의 정진은 없어요. 그 이상의 공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자세로 하질 않으니까 잡아 앉혀야 되니까 자보구에다가 그 다음에 법당에다가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그것조차도 하기 싫으면 그건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은 전부 다 뒤집는 법입니다. 그걸 갖다 해양법이라 그래요. 앞으로 가면은 십해양이 나옵니다. 십해양에 가면은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내가 복짓는 터전이 되는 겁니다. 농부는 땅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지요. 그리고 우리는 선행을 행하려면 이 세상 사회가 없으면 선행복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려고 하거든 미운 사람이 눈에 안 보여야 돼요. 미운 놈 보이면은 지는 끝날로 선행 안 해버려. 그래, 미운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아니냐. 대비심이 올라와야 됩니다. 대비심이 올라오지 않으면은 복을 못 져요. 선행을 못 닦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가 청정에서부터 왔어. 우리 무명업을 청산하니까 청정이 돼. 그래서 청정법이 뭡니까? 비로자나불. 하엄경은 비로자나불이 설법한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청정을 염두에 두고 해요. 그래서 청정이 극도에 도달하면 극청정이 되지요. 그때는 강명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지게 뭐 무슨 뭐 오색 찬란한 광명이 나는 줄로 알고 있지요. 그 오색 찬란한 광명이 나든 그거는 상관 말고 광명이 난다는 것은 밝음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 밝음이 터지면 탐진치가 어디 됩니까? 소멸죠. 우리 쉽게 말하면 소멸이 되고 탐진치가 청정과 광명으로 돌아서 버린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광명이 나니까 환히 밝아. 얼마마침 밝으냐 이 말이야. 우리는 코앞도 내다 못 보는 안목인데 부처님의 광명은 저 태양이 백천 개가 동시에 뜬 것보다도 더 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잘 안 믿으시죠? 너무 풀어쳤나? 그 예전엔 그런 줄 알았는데 뒤에 공부를 해보니까 이 태양도 비치는 한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는 이 세계밖에 못 비춰. 이건 과학이 증명한 거라. 그런데 불교에서는 시방 삼세지요? 삼천? 대천세계니까 과학적으로 해도 저 태양이 몇 개쯤 떠야 될까요? 한 세계에 한 개씩 해도 삼천 개는 떠야 될 거 아이가. 그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라요. 그만큼 부처님의 지혜는 밝아서 강명변조라고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번역을 하면 강명변조입니다. 강명이 변조하려면 백천일열이 동시에 뜬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는 지고 뜹니까 안 뜹니까? 지고 뜨지. 아이고 또 고기는 왔고 또 뜨가야.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정을 초하는 날 때 먹고 새벽에 어디 가노? 간절곳인지 어디 간다고 그지 쌩고정 하잖아. 참 그거 보면은 사람 치고는 참말로 한심해. 그 고생을 하고 그 추운 데로 뭔 용천 한다고 어디 가는지. 지가 어리석어가지고 해가 뜬다 진다 했지 언제 해가 뜨고 졌나 이건 말이야. 바로 이것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정하면은요 해는 항상 중천에 떠 있습니다. 항상 그럼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해를 보지요. 그럼 우리가 내 마음이 청정하면은 무엇을 칭견합니까? 계산 안 나와? 부처님을 항상 칭견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 하원경의 세중 묘원품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정해지면 자연히 지혜 강명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지혜 강명이 나면은 하늘에 중천했던 해를 항상 볼 수 있는 것 같이 부처님을 목전에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중 묘원품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대중들이 다 운집한 것을 여기 우리 입장에서 운집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면에 들어가면은 부처님은 삼천 대천 세계에 몸을 다 놔두고 광명이 다 비치고 음성이 다 미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일일이 방방곡곡을 왕림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왕림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부처님은 보리자에 그냥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 게 딱 맞아요. 그러면은 다 보이는 것은 누구가 보는 겁니까? 우리 범부가 마음이 청정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처님은 목전에 항상 나타나. 그리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부처님 말씀은 항상 귀에 들리게 돼 있어. 그 요즘에 TV는 뭐 틀면은 세계 각국 방송이 다 나오지요?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다 햇빛어. 영상이 다 나타나지요? 우리 목전에. 그와 같듯이 부처님 2600년 전에 마치 우리가 TV를 켜면은 영상 나오고 소리 다 듣듯이 앉아서 방 안에서 다 듣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질곳까지 가는 게 나아요. 집안에서 부처님 칭견하게 나아요. 그러면 절에 올 사람 하나도 없겠네. 그럼 큰일 나지. 그런데 우리는 절에 온 거는 항상 부처님에게 이 세상에 제일 고마운 분이 부모고 또 나를 사람들에게 깨우친 분이 부처님이지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죽을 때까지 효를 다해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처님에게 아무리 예경을 하고 해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신심이라요. 그것이 불자라요. 그런 자세가 안 되고는요, 불법을 못 배우고, 불법을 배워도 영험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를 들기로, 비유컨대 허공이 이 세상 삼라만상을 다 포용을 하되, 어느 경계에도 차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범어사의 오늘 법회를 마치거든. 한 바깥을 한번 둘러보세요. 햇빛이 비춰주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햇빛이 비춰주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에는 안 비치던 데 가거든. 그럼 엎어진 그릇은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안 되지? 그것은 부처님도 그다지 얘기했어. 햇빛이 차별을 두고 비치고 안 비치는 곳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사자인 자신의 업보다 알아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 대명천이 밝아도 못 보는 사람 있지요? 그거는 해가 잘못입니까? 지가 눈이 봉사가 돼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중생들이 항상 무엇이 있으면 원망을 해요. 자기의 업보로 자기가 무지해서 그렇게 된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법문을 듣거든 매사 하나부터 천가지 만가지가 부처님 말씀에 딱 가서 붙여봐요. 붙여보면 우리 생각하고 행동은 정반대로 돌아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야신경의 전도 뭡니까? 몽상이라. 다 엎어지고 자빠진 놈이 누구 나무랍니까? 땅 나무래지 뭐. 그래가 이런 남에서 돌거든 찹니까 안 찹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철딱선이 엮이는 3살 아이들은 똑같아. 그래서 이 햇빛은 천지 만물을 비춰주되 차별을 두고 비치지는 않는데 그러나 현상계에서는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중생의 자기 업에 의해서 차별이 난 것이지 태양에 의하고 허공이 차별한 것은 아니다. 그 흔히들과 세상사 뭐 인간은 천칭 먹고 만칭 또 먹고 또 만칭 또 뭐 있대? 구만칭 사더라고. 그 천칭 만칭 또 만칭 구만칭이 하늘이 차별을 두고 우리가 그걸 생겼고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차별이 생긴 게 아니고 전부 다가 그렇게 차별 난 거는 자기 종자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종자. 그러니까 종자를 계량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종자도 그 뭐 이렇게 태어나긴 났지만은 그 종자보다는 신보만 고치면 됩니다. 신보가 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차별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땅이 차별난 것이 아니고 그 종자에 의해서 초목총님이 차별이 났을 뿐이고 이 세상 대한민국 헌법이 차별나서 우리 사회 사람들이 천칭만칭 차별이 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 근기가 차별나서 세상이 이렇게 차별났는데 요즘에는 뭐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뭐 야단하대. 그것도 보면 참 불법 좀 와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바깥에 나가는 것보다 오늘 여기 와서 법문 듣는 게 10배 100배 나갔더구만은. 그러니까 그거는 꿈에도 없고 오직 니 탓으로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그러대. 지 탓으로 이 세상이 이랬다고 하는 사람은 그 대모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래서 뭐 할 대로 해봐라 가지 뭐. 그리고 이 허공이 온 세계를 다 포용을 하고 있는데 허공이요? 허공이 포용하는데 어느 것은 포용하고 어느 것은 포용하지 않은 법이 없다. 똑같이 평등하게 다 포용을 다 하듯이 부처님의 대자 대비와 지혜는 대보살로부터서 아래까지 미물 곤충에 이르기까지 초목총님에 이르기까지 허공이 이 세상을 포용하고 비치듯이 부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부처님이 참
성불하신 자리에서 입으로 강명을 놓고 미간 100% 강명, 얼굴로 전체 강명을 놓은 것은 이 사바세계는 주로 음성으로 교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음성으로 먼저 표현을 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49년 동안 설법해난 8만 대장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자이든 불자 아니든 속된 말로 지 팔자 꽃을 나거든 8만 대장경 자꾸 공부하고 여가 있고 틈이 나거든 자꾸 스님네들에게 법문을 들어요. 그래 계율의 법망경에 네 가지 원칙을 채워놨습니다. 반드시 법문은 들어라. 듣거든 그냥 귓바퀴로 흘리지 말고 그것을 공부를 해라. 그래서 공부한 효과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제대로 듣고 공부했으면은 그 법문한 스님한테 와가지고 물어. 좀 심하게 말하면 따져야 돼.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공부는 헛공부했지 뭐. 그렇게 뭐 헛것들었지 뭐. 전부 다 거꾸로 올라가면 전부 헛거야.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는 제대로 똑바로 듣고 이거 제대로 된 말이냐 안 말이냐 연구를 좀 해보라 그 말이야. 그 다음 달 와가지고 일찌감치 와가지고 스님한테 따지고 물어. 이러고 이러고 하는데 그게 옳으냐 그러냐 따질 줄 알아야 돼. 물을 줄 알면은 그 사람은 반 공부했어요. 물을 줄 모르면 그 사람 공부는 헛방이야. 그래 물을 줄 알면은 비로소 스스로가 일어서서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대신 누가 걸어가 줍니까 안 줍니까?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되는 게 인생의 길입니다. 그것이 실천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주 묘음품은 부처님의 성불한 열 가지 덕을 나타내는 세주 묘음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 가지 덕. 그것을 우리에게는 덕은 우리가 쉽게 판단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우니까 부처님이 몸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을 십신공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가지 공덕을 우리 눈앞에 보여준다. 그래서 그걸 십신공덕이라고 그래요. 근데 십덕과 십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부처님의 열 가지 공덕과 십신공덕이 있다고 하니까 아 어떤 인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법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수행을 했느냐? 입하고 몸하고 마음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신구이 먹고 상업을 닦아가지고 성불했지 다른 것 닦아가지고 성불한 것이라고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돌아오면은 우리도 부처님 말씀 듣고 신구이 삼업만 철저히 닦으면 뭐 할 수 있다? 너무 간단하지? 너무 쉽지? 그러니까 불법은 너무 쉬워서 흔히 선사들 그래 나 씻다가 뭐 만지기 맞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밖으로 나갈 적에 뭐 잡기 정도로 쉽노? 문 열고 나가려면 뭐 쉽지 뭐 그만큼 쉬운 것이 불교라고 했어. 그거는 뭐냐?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일이다 그 말이야. 부처님이 신구이 상업을 닦아가지고 성불했지. 무슨 진리가 있어가 닦아가 성불했다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진리는 닦는 게 아닙니다. 색깔이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무슨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가에서도 그 말을 했어요. 도를 가히 도라고 하면 가히 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도는 말로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삼조 성찬대사도 지도는 무난이라 도에 이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 다만 무엇만 조심하냐 자꾸 이게 옳은가 저게 좋은가 자꾸 간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부처님 말씀에는 추호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라 절대로 믿고 내가 얼마만큼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 거기서 차별이 난 것뿐이지 뭐 아까 말했던 종자가 차별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가피를 못 받아서 차비 난 것도 아닙니다. 태양은 항상 빛이도 지가 고개를 펼쳐박으면 햇빛 못 보는 거지 뭐.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요 그릇을 엎어놓으면 물 안 당긴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릇이 깨져나오면 어쩝니까? 물이 당깁니까 안 당깁니까? 뭐 안 당기지 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옛날 선사들이 말하기를 우리 범부라는 것은 꼭 깨진 사발 같은 놈이라 그랬어. 그 물이 당길 수 없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그릇이 깨진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그릇을 불법을 통해서 복원을 시켜야 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십신공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삼업을 청정히 닦으면은 와 열 가지가 되냐면은 몸으로 입으로 뭡니까? 몸으로 탐 아니다 살도 음을 짓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탐 진 치를 짓지요. 그 다음에 입으로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짓지요. 이것이 법망경 전체의 설법인 겁니다. 이 십악을 여기까지 다 청정해버리면 성불하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는 철저히 계율을 지키고 성불해라고 하는 게 원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하신 자리에 법망경하고 화엄경을 동시에 설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 근래에 정화 이후에 처음으로 범어사에서 이 본사에서 보살기를 제일 먼저 설법을 하게 된 거래요. 그래서 전국에 보살기가 이제 거기가 다 퍼져 있지요. 근데 이 범어사가 이제 시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정해지면은요, 부처님 눈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법당에 가면은 부처님을 어떻게 봅니까? 이 시간이 없어서 이게 참 좋은 건데. 조금 더 하지 뭐.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볼 적에 등성불로 보입니까? 부처님이 출현한 걸로 보입니까? 등성불로 정도 못 보지요? 그런 것은 부처님이 차별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의 능력대로 부처님을 본다. 그러니까 세상도 그렇게 보니까 세상도 무엇으로 보는 거고, 세상도 지 능력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의 대명사고요. 항상 장애가 딸고 지옥이 보이는 사람은 업장이 말로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볼 때에 각각 달리 보여요. 부처님은 똑같이 다시 말해 태양을 볼 적에 사람마다 태양을 달리 본다 그 말입니다. 능력대로 봐요. 그래서 사람이 부처님을 볼 때는 30 이상 정도밖에 못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칭견할 때에 그때 이제 부처님이 성불하신 자리에 200 몇십 대중이 다 운집을 했는데 똑같이 부처님 성불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서 밝혀놨어요. 그때 천상 대중이 왔을 적에는 80조 정도로 보는 거래요. 왜냐 천상 사람은 80종호를 다 못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보다 낫구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용왕들이 많이 건설 건들고 왔거든. 용왕들이 와서 볼 적에 부처님 무엇으로 봤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의 큰 용왕으로 못 본답니다. 용왕으로. 그때 그럼 축생이 따라왔으면은 뭐 용도 축생이지요. 그럼 축생의 입장에서 부처님을 뭐로 보겠어요? 옳지. 그렇게 개 눈에. 돼지 눈에는. 그게 이태조하고 누구고. 그 무학대사하고 둘이서 그 얘기가 재미난 거 있잖아. 뭐 모르면 할 수 없지 뭐. 하루는 무학대사가 궁정에 갔더니 이태조가 오늘 한가하니까 우리 농담 한번 하고 지냅시다 하거든.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어머 그래 해봅시다 좋지요 못하니까 탁 정중하게 하는 말이 제가 스님을 볼 적마다 딱 보니까 꼭 어떤 때는 참 거룩한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꼭 스님 돼지같이 보입니다 하거든. 세상에 임금의 서성 보고 그 국사를 보고 그렇게 하면 그게 참말로 그 무험하지. 그런가 무학대사가 떡 떴더니
아주 반갑게 탁 받아들이면, 아유, 합정을 하면 참 거룩합니다. 참 잘 봤습니다. 가거든. 그 이태조는 틀림없이 기분 안 좋을 줄로 알았는데, 무학대서는 참 잘 봤습니다. 옳게 봤습니다. 칭찬하니까 깜짝 놀란 거라. 그러니까, 스님은 그럼 저를 보지게, 그러면 뭐라 봅니까? 가거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뭐라고 했어? 부처님 같이 보입니다. 가거든. 그 옛날에 우리는 그러면 농담으로 그렇게 떠받친 줄 알았고, 무시하게 말한 줄 알았는데, 이 하명을 보니까 그게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욕을 했는데 스님은 부처님을 봅니다 하니까 뭐 눈에는 뭐 밖에 뭐 그렇게 무학대사는 부처님이고 뭐 이태조는 뭐 대빛어 지가 지 입을 쫓아가지고 뭐 돼지 대빛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볼 적에 과연 내 눈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대보살은 우리 중생을 갖다가 복전으로 봅니다. 우리는 복전은 어디입니까? 부처님이지요? 그럼 대보살은 우리가 전부 다 복전으로 보입니다. 왜냐? 아까 말했다 기업은 사회 소비자가 없으면 기업이 안 되지요? 그렇게 유통을 시키는 것이 그래. 유통, 그래. 불교는 2600년 전에 유통법이 얘기 났어. 근데 요즘에 뭐 맡으니 이터니 해가지고 뭐. 유통법이어야 돼. 그게 택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이 세상에 자기 복을 유통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이 복전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복을 지어서 그 복의 대가로 대보살은 성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없다 타령해야 봐야 하늘이 내려주지도 않고 조상이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복을 짓지 않냐고는 복 안 돼. 그리고 신선들은 볼 적에 부처님을 자기와 같은 동료의 신선으로 밖에 못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무리인 줄로 본답니다, 부처님을. 그 다음에 사람들이나 신들은 자기네들의 같은 동료로 밖에 안 본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00나님들 있지요? 500나님들은 이 세상에 가득한 부처님을 본답니다. 그렇게 500나님만 돼도 어디 어느 곳에 살아도 부처님이 항상 같이 있는 거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잘 안 되지요? 자, 기도하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의 공식은 견불입니다. 견불.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 기도의 그 대명사고 참선은 뭡니까? 견성이라고 하지요. 견성하지 않으면 부처님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거든 어느 곳에 어디 있든지 하다 못해 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부처님하고 같이 앉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지. 하나가 되는 거지. 그 소성은 성모는 이 세상에 가득한 부처님으로 보이고 그 다음 대보살은 삼천 대천세계에 가득한 부처님으로 보니까 부처님이 일일이 가서 대해주고 응해주고 우리가 가서 칭견해야 되겠습니까?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없지요. 어느 곳에 있던 부처님은 우리가 칭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은 항상 내 공부가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내가 더 닦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 정진이 되고 그때가 공부가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해봐야 그건 별념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오고 가지 않은데 우리 앞에 목전에 항상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이 세주 묘품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뭐 좀 더 하려고 해도 뭐 시간이 많이 갔겠다. 이건 맞습니다.